조선왕조 500년. 원빈은 궁궐에 들어온 지 3년이 되도록 성문을 입지 못하여 쫓겨날 위기에 처하는데. 근지러워. 사흘을 할 수 없더니. 마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기산전화가 여기 올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이렇게 더럽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? 올지도 몰라요? 예. 안 와요. 내 다 알아요. 그렇게 너바고 온다 그러더니 안 옵디다 그 사람. 그래도 마음 그러지 말고 주상전화 이따 오신다니까 깨끗이 하고 예쁘게 하고 기다려야죠. 때때 옷 입고 광 내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. 온다고 하고 꼭 안 옵디다. 제가 다 체크해 놨어요. 보실래요 한번? 체크라니요. 이거 보십시오. 이거 보십시오. 이날도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 제사라고 안 오고. 이날은 저 뭐냐? 갑자기 그 군대 휴가 나왔다고 친구가 밤새 술 푼다고 안 오고. 이날은 정말 제가 올 줄 알았어요. 근데 저기 갑자기 그 PC방에서 레벨 업 해야 된다고 안 오지 않았습니까? 주상전화가요? 거짓말쟁이! 마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더럽게 하고 있다 주상전화 와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나면 어떡합니까? 쫓아내면 쫓겨나죠 뭐. 아이고 쫓겨내면 뭐해 먹고 살라 그러십니까? 뭐해 먹고 사냐니 내가 왜 할 게 없습니까? 그 보니까 밖에서 다들 조금씩 손봐가지고 그 탤런트다 가수다 기생이다 다 하는데 나도 조금만 손 대면 그 수억 벌지 그거. 마마 차라리 기술을 배우시는 게. 마마 주상 전화가 그 연애가 끝나고 이곳으로 반드시 온다고 하였습니다. 반드시요? 예.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까? 뭐라도 해. 아이고 마마 제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저 아주 굉장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지 않겠습니까? 굉장한 자료요? 기대됩니다. 청계천에서 음란서생한테 이거 얻은 자료인데 국내에는 없는 거랍니다. 요것만 딱 독파하면은 남자가 그냥 스르르르 녹아 내린대요. 아이고 어쩜 좋습니까? 아이고 마마 아이 그렇게 야시시합니까? 성인인 줄부터 알았는데요. 참 답답해서 빨리 가보십시오. 저 주민번호는 84110312 34. 이름 박언년. 볼 수 있을까? 깨끗만은. 아이고 이럴 수가. 그렇게 화끈합니까? 이미 가입된 주민번호라는데요. 술이나 먹읍시다 우리. 안 올 것 같아요 오늘도. 보내요. 나도 모르겠어. 오늘 이 술이나 먹지 뭐. 마마 그럼 폭탄주나 몇 잔 말아드릴까요? 오케이. 마마 그럼 끝나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겁니까? 오케이. 어차피 안 나가고. 내가 오늘 잔치에 이효리나 꼭 좀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와? 행사비가 그렇게 비싸냐? 왕이 부르면 와야지. 아이고 이거 주상전화가 이거 엄청 취하신 것 같은데. 이효리. 베이비 걸. 오케이. 이효리가 확실하구만. 확실해. 내가 복음 시켜줄게. 야, 성운을 입는 거야 오늘 성운 입자. 얼른 가요. 얼른 가. 잠깐만. 아니 근데 마마 이제 전화한테 성운 입으시고 그러면 우리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코너 끝난 거지 뭐. 이제 새 코너들 짜십시오. 나는 이미 새 코너 짜놨다 언연파. 아니 야 그런 게